여러분, 자,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영상들. 필수 영상은,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거의 한 5개월, 6개월 될 텐데, 그때 동안 이거를, 네, 하루에 두세 개씩 본 사람이랑 안본 사람은, 그러니까 아예 달라요. 이걸 안 보면 여러분, 네, 사실 취업이 거의 힘들 정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예전엔 모르겠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고퀄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안 본다?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몰아봐서 의미가 없고요. 네. 이렇게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보는 거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들은 풍월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전공자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전공자들도 교수님이 한 수업 100% 이해한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키워드가 어렴풋이 기억나고, 대충 뭔지 약간 머릿속에 살짝 한번 저장해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필수 영상은 필수다. 그쵸? 필수 영상 필수.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 봤으면은 이제 영상 후기, 블로깅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자, 알고리즘. 알고리즘. 저희 이제 수업에 보면은, 자, 요걸 볼까요? 오늘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은 뭐예요? 2시간은 이제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Q&A인데, 이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 조금 뭐랄까,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요 Q&A 시간에도 수업을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요 알고리즘 문제도 있잖아요. 알고리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좀 진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요 부분은 언제든 수업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오늘도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수업으로 대체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이제 자, 알고리즘 요거 11973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자바 알고리즘을 이렇게 TDD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에 8강까지 나갔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렸던 게, 거기에 보시면, 네. 그 알고리즘 전체 풀이라고 있어요. 얘는, 네. 얘는 제가 지금 어디까지 해놨냐면은, 네. 42강, 네. 개미군단까지 해놨거든요. 개미군단. 자, 혹시나 제가 그,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그, 제가 저만의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보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원래라면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는 시간마다 요거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네. 요 며칠간 저희가 자바에 집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푸시면 돼요. 여기 이제 레벨 0,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서. 요거를 하루 한 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하루 한 문제. 하루 한 문제 푸시고, 또 이것도 뭐예요? 블로깅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 꼭 해야 된다는 거. 네. 됐습니다. 결론은 뭐다? 필수 영상 보고, 그 다음에 블로깅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뭐야? 하루 한 문제, 알고리즘. 풀고, 블로깅 하고,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뭐 이거죠. 정리하자면은, 요런 시간에 수업을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도 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됐습니다.